만약에 한국의 여성과 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본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2047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현재 수준의 93% 수준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얻은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전망인 것 같고 그 어떤 사람도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0% 정도 주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구 문제 자체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35세 미만의 노동 인구가 앞으로 25년 내에 현재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이 특별히 많이 줄어드는 분야가 IT 업종, 전자 부품이라든가 통신 장비, 그 외에도 이제 보건업이라든가 그런 업종에서 특히 젊은 고학력 인력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분야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미래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줄어드는 그 이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한국 산업에 미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국가의 멸종이다 그런 식으로 크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회 여러 가지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인지, 생산성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울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이라든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하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차분하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만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변해서 우려가 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노동인구 절벽입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앞으로 한 20년, 25년 정도는 노동인구나 노동투입이 그렇게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려의 그 가장 주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15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산연령인구는 노동인구나 노동투입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노동인구의 변화를 보려고 한다면 경제활동인구, 그런 인구가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느리게 앞으로 한 20년 정도가 지나도 지금 한 90%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로도 더 천천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성이라든가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15년, 20년의 간격을 두고 일본 수준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여성과 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2년에 일본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2047년까지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현재 수준의 93% 수준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걸 수치로 환산했을 때 노동인구 180만 명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취업자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얻은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전망인 것 같고 이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25년 후에도 한국의 그 노동 인력, 노동 투입은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량에 있어서의 부족을 낳지는 않겠지만 그것 자체가 노동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젊은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젊은 사람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라든가 이 노동시장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개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은 결국은 적절한 외국 인력을 적절한 수로 유치를 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그 이 젊은 사람을 제일 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인력이 아무래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의 여성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어느 만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훈련도 좀 개선을 하고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바꾸는 것이 이런 젊은 사람 줄어드는 데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근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나이 효과이고요. 근데 이것이 물론 작동을 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소위 코호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코호트 효과라는 것은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반영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50, 60년 동안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경험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졸자가 별로 없습니다. 1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요. 그 앞으로 40년 내에 65세 이상 그 대졸 인구가 1200만 명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2배가 되는 것이고요. 50년 후에는 전체 노동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55세 이상 대졸 인구가 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력이 이렇게 개선된다고 한 거는 그만큼 그 인구 그룹이 건강도 좋아지고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비인지 능력도 더 개선이 되고 여러 면에 있어서 더 활기차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인구 그룹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파워 시니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효과 중에서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코호트 효과 때문에 교육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그 나이 효과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당분간 압도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인구는 고령화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공급 측면이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자가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내부의 어떤 사정을 살펴보면은 미국이라든가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령자 가운데에서 고학력의 생성이 가장 높은 분들이 가장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자가 더 일찍 은퇴를 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은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강도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고령자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제가 본 데는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런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사람의 채용을 결정하거나 그 사람의 처우를 결정할 때 주로 나이를 보고서 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이라든가 정년 제도 결국은 나이를 보고서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공형으로 돼 있어서 연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나이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경력이 어떻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채용이라든가 그 처우를 결정해야만 충분히 그런 파워시니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의 특성이라고 한 것이 대개는 전부 아니면 전무, 영어로 하면 all or nothing을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하는 만큼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아주 강도 높게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아이를 그만두거나 충분히 아직 일할 역량이 남아있어도 그걸 발휘를 못하고 일찍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최근에 미국의 American Economic Review라는 거기에 소개된 그 연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는 근로자가 자기 일하는 페이스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유연하고 유급휴가도 많이 쓸 수가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근데 이런 일자리 성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고령자에게만 인기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젊은이들 특히 이제 고학력의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국도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한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우수한 고령자를 확보한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장래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러한 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이상
이상적인 것은 원래 있던 직장에서 일을 조금씩 줄이면서 점진적인 은퇴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은 직장 내에서는 그런 점진적인 은퇴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구한 사례를 보더라도 점진적인 은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경직적이어서 일자리를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유명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유럽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는 새로운 축구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미 리그로 이제 옮겼죠. 이제 그런 전환이 있어야 선수 생활을 이제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한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리그에서 뛰다가 바로 뭐 조기 축구회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꿔서 덜 힘든 그런 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노동 생애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한 그러한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사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낭비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뭐 출신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사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역량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이런 일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선을 거놓고 그 선을 넘어서야만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의 역량을 다 발휘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건 그 사람의 그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일자리가 맞춰줘서 어떤 사람이라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회를 주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 군데에서 잘 맞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성이 높은 사회의 특징은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죠. 부문별로 또 지역별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면 실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져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열려있고 유연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미래 인구 대응에 있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늦추는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설사 출생아 수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추이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 미래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구 변화 대응이라고 한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굉장히 멀리 보고 꾸준히 일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